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, 한인가정상담소 케이스 매니저 박지인 인사드립니다. 네, 많은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있고 또 엄마나 아빠 아니면은 또 두 분이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예, 학업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예, 여러 가지 아무래도 힘든 점들이 많이 있죠. 일단 첫째, 예, 저희가 생활표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밥을 먹고,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업을 하고,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이제 뭐 엑스트라 액티비티라든지 뭐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자유시간도 주시고. 네, 두 번째는 네, 우리가 일단 집에서 예, 모든 디스턴스 러닝을 이제 하시겠지만 좀 공간을 이렇게 좀 나누셔서 이쪽에는 학교 공간, 뭐 이쪽에는 또 집, 이쪽에는 누구누구의 방, 뭐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를 좀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공간 해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있거나 또 부모님이 있거나 또 혼자 시간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지정해 놓고 아니면 가구를 좀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,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,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. 예. 아이들이 뭐 이제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 자기가 혼자 밥을 떠먹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이제 가는 예, 아이들인데요. 예. 그래서 이제 혼자 밥을 먹고 떠서 먹고 또 밥을 먹은 거는 자기가 좀 치울 수 있도록 예, 설거지통에 논다든지 네, 엄마한테 땡큐, 아빠한테 땡큐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훈련시키시고 또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라면은 자기 방을 자기가 치우도록 예, 그리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 커뮤널 에어리아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들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같이 하는 그런 기쁨, 예,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고 훈련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더 큰 학생들은 아무래도 빨래, 네, 빨래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고 또 가족도 빨래들을 이렇게 가족 빨래들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걸로 또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뿌듯한 마음, 성취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어서 예, 그렇게 조금 훈련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지혜로운 예, 그런 분들이고 또 노하우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. 네, 어머니, 아버님들 모두 화이팅! 다음번에 만나요.